각하, 대사료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전할 네. 방법이 이게 참 던질 수도 없고 예, 참 네. 아쉽네요. 예. 전달이 안 되나요? 마지막 저희도 안에 못 들어가고 보훈정, 미훈정이 다 들어있는데 진짜 네네.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이 사제에서 마지막이라도 네. 해라도 좀 든든히 채우고 가셔야 할 텐데 네. 아 참 맛있다 네. 아 안 되나? 뭐 전달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예, 완전히 녹조 라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예, 환경 철저히 파괴시키고 고생을 시키고 그러셨죠. 이런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내일 모레 예,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시게 되신데 이분 그래도 여지껏 우리가 이분 미운정 고운정 이렇게 다 들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배라도 좀 든든히 드시고 가셔라 해가지고 예, 제가 예, 가져 예, 평소에 많이 뿌리고 다니던 민중의 개사료 예, 가져왔습니다. 차마 여기 예, 주택가에다가 뿌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이 앞에다가 예, 놓고만 갈 텐데 좀 제발 든든히 좀 드시고 예, 검사 잘 받으시고 드시는 건 아니에요? 예? 예? 드시는 건 아니죠? 안 드시는 게? 아니 전 두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아니 왜 두고 가요 제가요? 이게 드리고 예, 드리고 저는 선의로 여지껏 미운 거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으니까 선의로 드리고 예. 좀 각하 이명박 각하 좀 아 이게 초인종 같은 거 없나 여기는?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 실거 좀 마지막 가시는 길 좀 든든히 채우고 가시라고 가져왔는데 아이 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어이 좀 전해드릴 수 없으신가요? 네 저희도 뭐 저희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던지기도 힘들고 위치가 높아가지고 던질기도 힘들고 어디 뒤로 낮은 데도 없고 해가지고 이거 참 곤욕스럽네요.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사이는 이렇게 안 빠지나? 왜 개사료를 들고 오신 거예요? 해왔던 짓 자체가 너무나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여지껏 너무 많이 해왔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이런 식의 어떤 조롱하는 식의 어떤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예전부터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가져왔던 겁니다.